자, 조선행 강주희 두 주심이 오늘 경기를 관장하겠고요. 조성화 선수의 역할이 오늘 중요합니다. 네. 조성화와 이재은의 세터 대결. 자, 1세트 주예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네트 맞고 안쪽. 왼쪽 높이 올라갑니다. 니콜 강타. 바운드 냈습니다. 쫓아갔던 김혜선. 예, 리듬이 맞지 않아서 이걸 놓친 거예요. 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스텝을 수비에도 스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혜선 선수가 놓친 게 아쉽네요. 자, 빠른 발을 통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도로공사 김미연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대각선 높이 떴습니다. 쫓아오는 조성화 피트니. 자, 네트에 걸렸습니다. 휘트니와 니콜 모두 오늘 어머님이 경기장에 오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날보다는 부담도 될 수 있고 또 힘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특히 휘트니 어머님과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리슨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네트를 타고 구르진 못했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미연 선수가 최근 계속 스타팅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김미연 선수. 그렇죠. 자, 휘트니의 어머니 왼쪽이죠. 헬렌 노스티 씨, 그리고 오른쪽 니콜의 어머니 킴 씨입니다. 네. 높이 올라갑니다. 황민경 막혔습니다. 첫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진화 선수가 잡았네요. 네,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이번 리그는 이진화 선수가 네. 한국 생명의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 이준화 선수를 영입한 것이 흥국생명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네. 결론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초반 스코어는 3대2입니다. 하준임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레시브 주에나 짧았습니다. 조성화는 조성화. 왼쪽에 휘트니 준비. 연타로 넘겼습니다. 표승주에 텄습니다. 왼쪽 황민경 뚫습니다. 네. 황민경, 김미연, 두 선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민경 선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네. 서브 리시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부담이 크거든요. 네,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1차적으로 서브 리시브에 대한 점유율이 아주 높은 두 선수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가운데서 김혜진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이재은 언더토스로 올립니다. 니콜! 네. 블락아웃이군요. 그렇죠. 자, 니콜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5대2가 됐습니다.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 도로공사 하준임의 서브가 계속됩니다. 길게 보냈습니다. 김혜선 이동 속공 김혜진. 김혜진 선수가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기량으로서 김혜진 선수가 이런 공격, 이동 공격이나 속공 없으면은 네. 정말 맹맹하죠. 그렇죠. 네.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황민경. 김혜선이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휘트니 준비 페인트 쫓아가는 김혜란. 왼쪽 준비 황민경. 네. 천혜기 씨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와, 조성아 선수가 잘 손을 내렸네요. 네. 이게 표승주 선수가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그 황민경 선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 그쪽으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뒤쪽에도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황민경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네. 리시브 김미연 정확히 올라갑니다. 속공 표승주. 안고 떨어지는 조성화. 올라가죠. 휘트니 준비 강타. 수비됐습니다. 오른쪽 니콜 안쪽. 네. 역시 뭐 니콜다운 공격이 나옵니다. 네. 경기당 27득점 해주고 있는 니콜 선수인데요. 자, 니콜의 어머니 킴 씨 오른쪽에 보이는 분인데요. 2월 네. 21일에 입국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배구 코치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니콜 선수하고 조금 시간을 갖고 싶어도 연습량이 네. 너무 많답니다. 어머니가 니콜에게 코칭을 좀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데이트할 시간은 아직 없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팀이 워낙 긴박한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경기 하고 나면 네. 아마도 뭐 시간이 조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어머님이 파안대소하고 있습니다. 휘트니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올라가죠. 비속공. 표승주와 이재은 세터의 호흡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서브 리시브라면요. 사실 커피가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빠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재은 선수 손을 좀 위에서 빨리 밀어주든지 네. 표승주 선수가 타이밍을
좀 정확히 떠주든지. 그렇습니다. 아, 이거 손도 안 받고 지나갈 정도면은요. 네. 아, 되게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피트니의 서브. 20 길었습니다. 싱글 토스. 그러나. 네. 자, 5번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트니 선수의 서브 빠르잖아요. 그럼 이재윤 선수도 빨리 가서 셋업을 해줘야 되고, 또 네. 수비하는 선수들이요. 뭐 정확히 믿는다는 건 뭐 기본이고, 네. 이 스피드 조절도 사실 해줘야 돼요. 좀 짧게 준다든지. 왜냐면 뒤에 있는 선수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흥국생명이 앞서갑니다. 7-6 가운데 후위공격 니콜 득점. 7-7 동점이 됐습니다. 자, 언제나 꾸준한 활약, 기복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니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후위공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네. 경당 8.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7 동점 상황. 황민경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낮게옵니다. 서브 득점. 아, 코스 좋았네요. 참 기습적이기도 하고 네. 황민경 선수가 잘 때리는 그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네. 수비가 대처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8-7로 도로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인천입니다.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인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요. 흥국생명이 초반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황민경의 서브 득점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대각선 낮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길게 쉼 호흡을 했습니다. 황민경. 이번엔 정확한 서브. 올라갑니다. 백어택. 피트니입니다. 자, 피트니와 니콜 모두 선이 굵은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성아 선수는요. 내가 어떤 그 잘 만들어줘야지 하는 어떤 뭐 AQP 이런 것보다 네. 평범한 볼을 잘 올려준다는 생각을 하면 좀 가벼울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군요. 네, 네. 올라갑니다. 표승주 바운드 했고요. 흥국생명 다시 역전 기회. 주예나 올라갑니다. 김미연 준비 강타. 자, 뒤쪽에서 김혜진이 받았습니다. 쫓아가는 주예나 가운데서 휘트니 연타. 도로공사 빠르게 비속공 표승주. 자, 수비 끈끈합니다. 주예나 블락아웃입니다. 역전 포인트. 그렇습니다. 흥국생명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 없죠. 네. 뭐 부담 없이 몸이 가벼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수비가 득점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달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 팀 모두 끈끈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올라가죠. 가운데 후위 공격 페인트입니다. 니콜. 빈자리 잘 봤습니다. 네. 3인 블로커가 니콜을 막아보려 했지만 키를 넘겼습니다. 9-9 동점. 표승주의 서브. 빠르게 갑니다. 조성아 선택 가운데 후위 공격 네트마커. 자, 수비 됐습니다. 올라가죠. 니콜 강타. 아, 나갔어요. 네. 네. 자, 조선행 주심은 아웃 판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트를 건드렸는지 아니면 하여튼 인사포로 네. 나갔는데 아. 니콜의 표정으로 봐서는 확신이 있거든요. 네. 나영 선수의 손에 맞았군요. 그렇습니다. 10-9가 됐습니다. 조성화의 서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니콜. 네. 자, 이재현 세터가 니콜 기분 나쁘지 않게 네. 다시 한번 줬어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니콜 선수가 표정이 바뀌지 않는데 아, 그렇죠. 지금 조금은 뭐 감정 조절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0-10 동점이 됐습니다. 리시브 깁니다. 내려야 돼요. 이진화 네.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언더로 넘겨주는 것보다 이렇게 시도하는 자체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휘트니의 뒤를 받쳐주는 선수가 바로 이진화 아니겠어요? 네. 11-10이 됐습니다. 김혜선 다해 이렉트로 다시 넘기는 하준임 선수입니다. 아, 김혜선 리베로의 리시브가 조금씩 기네요. 이 몸과 팔에 그 리듬이 맞지 않고 있어요. 네. 좀 그 당기면서 해줬어야 되는데 가서 부딪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게 한 50분 이상 차지해요. 첫 번째 타임아웃. 네가 안정을 갖고 자리 잡아주고 밀어야 된단 말이야. 수비도 더 넘기지 말고. 근데 지금 봐봐. 니콜한테 볼이 많이 가잖아. 캐치가 안 되면 양 사이드 브로킹들 빨리 당겨주라고. 네.
페인트 맞아야 돼. 알겠어? 손 놓치지 말고. 덤비지 마. 침착하게, 침착하게. 페인트 맞은 거 같지? 네. 자, 한 번. 흥국생명의 벤치 분위기가 5라운드보다 활기차입니다. 네, 활기차. 네. 선수들도 의욕도 있고. 네. 일단은 좋은 경기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트를 살짝 스치면서 넘어갑니다. 가운데서 페인트 쫓아가는 이재은. 자, 다시 흥국생명 진영 조성화의 토스 빠르게 시속공 블락아웃입니다. 네. 이진화 득점. 아, 조성화 선수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밀어줘야 됩니다. 네. 너무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사실. 네. 김산희 선수가 지금 어깨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조성환 선수가 부담 없이 경기를 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시브 김혜란 속공 하준임. 좋습니다. 네. 하준임의 첫 속공 득점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100%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네. 속공에 대한 사실 말씀 이거예요. 아, 그렇죠. 맛이 아니고 네. 아주 빠르게 때려주는 게 가장 득점률이 높아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도로공사는 오지영 선수와 김선영 선수가 동시에 투입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3-11. 오지영의 서브. 아, 또 빠르게 옵니다. 쫓아가는 조성화. 오픈. 스파이크. 자, 김선영 받치고 있습니다. 김선영 준비. 다가가면서 스파이크. 천천히. 수비 좋거든요. 휘트니 강타. 자, 뒤에서 오지영 수비됩니다. 네트 앞에 붙었죠. 밀어넣기. 하준임이 올립니다. 다시 한번 왼쪽 김선영. 바운드 됐습니다. 김혜는 흥국생명 백토스 오른쪽 득점. 아, 잘 처리를 했고 네. 뒤로 주겠다는 건 맞습니다. 네. 좀 더 침착해서 덤비지 말아야지 좋은 볼이 갈 거죠. 그렇죠. 조성화 선수의 백토스가 네트 앞에 붙긴 했지만 네. 시도가 좋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13-12가 됐습니다. 나행원의 서브. 점프 토스. 파고듭니다. 시간차 공격. 네. 김선영 선수가 득점을 지난 경기 니콜 다음으로 많은 5득점인데 니콜과 김선영의 차이가 좀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선영 선수가 들어가면은요. 네. 어차피 서브리시면 부담감은 있겠지만 화이팅하면서 뛰어다녀야 되고 또 시간차에 대한 부분이 아주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폭넓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준임 선수의 범실이 남았습니다. 서브가 가장 좋은 도루공사 하지만 범실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서브를 넣는 것이 네. 관건입니다. 14-13 판점 차고요. 이진화 선수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올라가죠. 오른쪽 니콜. 블락아웃입니다. 자, 니콜 선수가 8득점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콜은 컨디션 좋은 것 같죠? 괜찮아요. 네. 늘 사실 괜찮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아, 넘기지 못하네요. 아, 서브 리시브 조금 더 침착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이 니콜 선수 맞아요. 윤진아 통역관이 지독하다고 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리가 철저한 네. 니콜 포스의 선수입니다. 도로공사가 16-13으로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트리플 크라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선수에게는 상징적인 부분이죠. 니콜 선수가 이번 시즌 4번, 휘트니 선수가 2번을 기록을 했어요. 네, 휘트니 선수의 바람은 네. 2번 더 하는 거랍니다. 니콜을 따라잡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군요. 네. 자, 니콜의 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킴 씨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계시네요. 사실 아버님이 오셨을 때보다 네. 이 어머님이 오셨을 때 훨씬 니콜 선수가 잘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자, 휘트니도 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또 최근에 가졌다 하고요. 네. 16-13으로 도로공사 앞서 있습니다. 니콜의 서브. 김혜진. 올라갑니다. 길게. 김선영 막힙니다. 잘 지켰네요. 김혜진. 네. 니콜 선수가 서로 번쩍 드네요. 왜냐하면 돌릴까 네. 하고 준비 안 하는 사이에 그때 떨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16-13입니다. 서브는 휘트니. 직선 안쪽입니다. 라인 안쪽. 한 점 차 추격.
가장 받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네. 김선은 선수가 지금 전위에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브 리시브 때문에 쭉 뒤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걸 받는다 하더라도 공격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어렵겠네요. 그래서 네, 코스가 좋다는 거죠. 네. 이번엔 오지영이 받습니다. 2단 넘기는 이재은. 승용이의 동점 기회 올라갑니다. 주애나 그대로 네. 아웃입니다. 사실 이번 공격은 흥국생명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두 번째에서 벌써 결정이 나는 겁니다. 네. 지금 내가 할까 아니면 리베로가 할까 이거 자꾸 망설이다가 볼이 정확히 안 간 거예요. 네. 일단 볼이 뜨면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딱 보여주고 자신감 있게 올려줘야 되는데 자꾸 망설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연과 황민경이 다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17대 15. 앞서 있는 도로공사 황민경의 서브. 올라갑니다. 이동 속공 네. 김혜진. 아 호흡 좋네요. 기분 좋을 거예요. 네. 뭐 김혜진 선수야 많이 때렸던 볼이기도 하지만 조성아 선수가 올려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미연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 철저하게 사실 맨투맨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놓치네요. 네. 자 우주리 선수가 최근 원포인트 서브로 계속 기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서브 득점이 간간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수비도 보여줘야 되겠죠. 네. 우주리의 서브. 이동하면서 대각선 네트를 타고 구릅니다. 김미연 강타 맞춥니다. 동점 블로킹. 냉정히 따지자면 홍세민은 사실 오늘 저도 손해 날 거 없는 경기고 네. 도로공사가 그 몇 배는 사실 부담 있는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김미연을 조성화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연 선수 좀 더 뒤로 나가서 들어오면서 때려줘야 되고 있네요. 네. 아웃이군요. 자, 엔드라인을 살짝 지나간 우주리의 서브입니다. 스코어 18대 17이 됐습니다. 서브는 표승주. 대각선 낮게 쫓아갑니다. 뒤쪽에서 휘트니 수비됐습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리콜 페인트. 자 다시 곱게 올립니다. 가운데서 휘트니 페인트. 자 몸을 던지는 황민경. 다시 한번 리콜. 자 바운드 됐습니다. 위치가 겹쳤죠. 휘트니와 니콜의 대결. 아웃입니다. 아웃이네요. 양 팀이 집요하리만큼 지금 가운데 후위 공격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요. 조성아 선수가 지금 그 2단 토스한테 발을 너무 모으지 말고 좀 발을 편하게 놓고 토스하면 좀 더 네.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슈팅 선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19대 17입니다. 올라갑니다. 피트니 약했고요. 수비됐습니다. 가운데 길게 니콜. 자 니콜이 처리하기 정말 까다로운 볼이었죠. 정말 니콜 속마음에 들어가면요 네. 이런 볼을 나에게 때리라고 하다니 이럴 정도로 네. 참 어려운 볼이 같습니다. 뭐 앞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정확한 볼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요 다른 선수들이 그냥 두 번째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 비속공 블로킹 바운드 김혜선의 언더토스 오른쪽 이진화 자, 막혔습니다. 블로킹 커버 됐고요. 네트 앞에서 밀어넣기.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휘트니 강타! 안쪽! 참 신기하게 네. 100번이면 100번 준비는 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못 때릴 것 같거든요. 아, 니콜과 휘트니는 해결을 한단 말이죠. 네.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활약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20대 19. 서브 범실 각각 세 차례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세터의 서브 빠르게 보냅니다. 휘트니 아 쫓아가면 황민경 그러나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20대 20 지금부터네요. 그럼요. 지금 휘트니 선수에게 주더라도 이재은 선수가 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되고 네. 이야, 이거는 이제 서브 리시버 문제죠. 네. 주애나의 서브 잘 받쳐줍니다. 김미연 다시 넘어갔습니다. 김미연은 도로공사 이지연의 선택. 하준임 커버됐습니다. 올라가죠. 김미연 국생명 역전기회. 휘트니 스파이크 막힙니다. 블로킹.
아, 중요한 블로킹. 그렇습니다. 리콜 선수가 아주 중요할 때마다 높이를 그대로 드러내주네요. 네. 이게 리콜 선수가 급할 때 때려서 득점을 하는데 네. 오늘은 급해서 막아서 아, 득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사실 들어가주면 홍국성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타임아웃입니다. 어창선 감독이 불렀군요. 너무 보여.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여기서는 누군가가 리더십을 갖고 또 여기서는 누군가 시너지 효과를 나게끔 다 해줘야 된다 했잖아. 그래 같이 흥이라는 배구가 된다고 했잖아. 이게 돼? 너무 잘하려고 욕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 가지고 있는 실력을 믿고 하란 말이야. 오케이? 네! 자, 도고! 시너지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돼야 네. 된다는 건데 리콜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콜은 나 홀로 득점하게 놔두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그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네. 지금 의도적으로 이재현 선수가 리콜 선수에게 어쩔 수 없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에 네. 있는 공격수들이 빠르게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창선 감독이 담담한 표정으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올라가죠. 아, 자, 더블 컨택 범실이 네.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범실 하나가 그 이상의 손실이거든요. 네, 세트를 잃게 되는 거죠. 네. 김혜선 선수가 제 욕심 같아는 반발 정도 더 나와서 앞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렇군요. 감아서 오는 볼이거든요. 네. 조성아 선수가 타이밍도 조금 아쉬웠고. 지금 리베로가 해줘야 되는데 자꾸 덤빈다니까. 자꾸 치나 말이야. 성아야, 그 정도 잡아줘야지. 결국 이런 경기에서는 리베로와 세터의 몫이 그만큼 큰 거네요. 아, 그럼요. 네. 그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덤빈다는 게 아니라 볼 네. 그 올리고 잡고 하는 그 순간이 좀 침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덤비지 마라 그래서 행동을 천천히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자, 더 침착하고 냉정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김미연의 서브. 김혜선 맞습니다. 왼쪽 트릭. 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갑니다. 이진화 또다시 맞춥니다. 이트니 쪽이죠. 와, 수비됐습니다. 가까이 있는 니콜 연타. 오른쪽 갑니다. 이진화 벗어납니다. 네. 그대로 아웃입니다. 여기서 벌어지네요. 그러니까요. 20대 20에서 네. 몹시 세개잖아요. 그렇죠. 자, 블로킹에 막혔고 범실 그리고 공격 범실까지 나오면서 네. 석점 차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김미연의 서브. 리시브 흔들립니다. 서브 득점. 세 포인트. 김미연 선수가 아주 빠르게 잘 넣었지만 흥국생의 선수들이 참 그 오늘 부담 없이 경기를 해도 될 상황인데 네. 수비하는 선수들이 자꾸 주저앉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흥국생명 1세트 세트포인트입니다. 잘 받쳐줍니다. 오픈 스파이커 확실히 꽂습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뭐 무시무시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리그 초반에 네. 봤던 이뚱이 선수의 그 스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리그 계속 경기를 하면서 네. 두세 경기를 놓치던 이뚱이 선수가 쫙 떨어졌어요. 아, 리듬을 잃었죠. 네. 네. 조영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짧았고요. 황민경 그대로 넘겨줍니다. 찬스볼 조성화 선택. 다시 한번 휘트니에게 뺐어요. 뺐어요. 나이스 토스. 아, 두 번 연속 네. 휘트니의 100%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시원하게 때려주는 1등 선수인데 네. 동영상 그 전에요. 이 황민경 선수가 두 번째 연결해줘야죠. 그렇죠. 왜 본인이 못 안 하고 뒤로 빠집니까? 네. 네, 공격수는 먼저 뭐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 동작을 정확히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 도로공사입니다. 언니 그럴 때 그냥 저 한 번만 불러줘. 자, 도고. 아, 벌써 전달을 다 했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어떤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글쎄요. 이재현 선수에게는 이야기가 됐겠죠? 네. 선수들 스스로 답을 찾기를 원하는 어창선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 황경 선수와 뒤에 김혜란 선수가 조금 더 정확히 받아주고 네. 보이는 볼이라 하더라도 뭐 리콜 선수에게 갈 확률이 높지만 네. 좀 기습적으로 이진아 선수 앞에서 황경 선수가 빨리 때려줘도 좋을 듯 싶어요. 그렇습니다.
받쳐줍니다. 끝낼까요? 석공 바운드 됐습니다. 추격김에 흥국생명 조성아 오픈 휘트니 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우겨넣는 휘트니 끝낼 기회입니다. 황민경 연타 이진화 이진화죠. 이진화 안쪽 떨어집니다. 한 점차 추격 네. 아 경기가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도로공사 선수들이 뭐 긴장감을 놓치지 못하게 아 끈끈하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참 이상하게 도로공사 선수들이요. 아니 그 홍승우 선수 도로공사만 만나면 유형으로 긴장을. 아 그러네요. 한 점 차입니다. 오른쪽 니콜 아 못 봤습니다. 끝냅니다.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팀 컬러가 비슷한 두 팀의 경기. 니콜이 다른 선수들에게 지금 어필을 할 정도로 네. 신경이 조금은 서 있습니다. 접전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도로공사가 선수들에게 지시할 게 더 많아 보입니다. 범국생명 네. 여기서 선수들이 뭐 열심히 해주고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5대 23 블로킹 3대 2 한계차였고요. 범실도 같았습니다. 박빙의 1세트였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흥국생명과 도로공사,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시즌 마지막 6라운드 맞대결 인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 25대 23, 도로공사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흥국생명이 사실 그 공격 성공률에서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도로공사가 지금 33%면은요 본인들의 그 평균 득점보다 훨씬 성공률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네요. 네. 자, 두 팀 모두 성공률은 낮았습니다. 네. 도로공사 한 8% 포인트 떨어졌죠. 네. 자, 휘트니가 1세트 6득점, 니콜은 1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2세트 도로공사 이재은 세터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서브 득점으로 시작합니다. 아, 주혜나 선수의 리시브였거든요. 지은아 선수가 팀 내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 네. 가장 리베르보다 더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대체적으로 홍승민 선수도 다 주저앉는 거 네. 너무 앞에 떨어지는 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라갑니다. 이진화 자, 막혔습니다. 그렇죠. 휘트니 강타 네. 안쪽입니다. 그렇습니다. 휘트니 선수가 오늘 좋은 공격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네. 나혜원 선수가 백투수 이뻤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센터의 2단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토스라면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김미연이 앞에서 잡았고요. 됐습니다. 니콜! 아, 네. 이런 토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니콜이군요. 네, 뭐 김혜란 선수가 아주 정확히 올려줬는데 네. 이걸 보답이나 한 듯이 멋진 공격을 해내는 니콜 선수.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아, 이 토스 몇 점 줘야 네, 될까요? 9점, 10점 만점에 9점 주면 됩니다. 1점은 히트니한테 줘야죠. 그렇죠. 아니요, 니콜에게. 네. 직선 쪽입니다. 올라갑니다. 속공. 자, 막혔습니다. 커버됐고요. 왼쪽 갑니다. 히트니 준비 강타. 네. 블락아웃입니다. 오늘 히트니와 니콜이 네. 마치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경기를 네. 하고 있네요. 선수의 공격하는 모습이 자신감이 붙었는데 네. 좀 늦은감이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브 길었습니다. 이진화. 스코어 3대2입니다. 묵직한 서브의 하준임. 길게 보냅니다. 들어왔어요. 안쪽입니다. 네. 판단이 중요한데요. 김혜선 리베로. 볼의 흐름을 좀 봐줘서 지금 붕 떠서는 볼은요. 끝이 딱 떨어지는 볼이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가슴 쪽으로 날아오는 볼하고는 다릅니다. 네. 주혜나. 이동 김혜진. 됐나요? 됐나요? 쫓아가는 니콜. 3단 높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안테나 바깥쪽으로 넘어왔군요. 아, 이거는 이재현 선수의 경기 운영입니다. 니콜이 정말 열심히 쫓아갔는데요. 이게 힘 빠지게 하는 그 범실이 되는데 네. 아,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 정도의 볼이라면 어떤 각도로 넘겨야 된다는 계산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히트니 리시브 뒤입니다. 자, 네. 더블 컨택 범칠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훈 선수가 그다지 컨디션이 좋아해 보이지는 않네요. 네. 이재훈 선수가 또 착지하면서 지금 목을 한 손으로 네. 붙잡는 그런 네네. 모습도 있었어요. 지금이야말로 부상 안 되죠. 가장 네. 안 좋은 상황이죠. 피트니, 황민경 안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시속공 득점. 리듬이 잘 맞았습니다. 네. 정선 감독이 지금 매 랠리가 끝날 때마다 득점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네. 나은 플레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5대 3입니다. 강 서브 잘 받았습니다. 가운데 휘 공격 낮았습니다. 피트니. 피트니 선수가 들어가는 속도와 네. 조성아 선수가 올려드는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다리고 때리잖아요. 네. 딱 떠가지고 바로 쭉 때려줘야 되는데. 자, 피트니의 마음 읽기 조성화 선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대 3입니다. 니콜의 서브. 김혜선 흔들렸습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니콜의 서브가 강력했습니다. 니콜 선수가 오늘 또 고른 득점을 합니다. 벌써 공격, 블로킹 서브. 네, 그렇죠? 벌써 블로킹 두 개, 서브 두 개예요. 한지현 리베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희, 황민경이 받았고요. 다시 한번 가운데서 표승주 블락아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지금은 좋은 플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세트 초반 도로공사가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8대 4로 앞선 가운데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인천입니다. 현재 4연패의 흥국생명 오늘 도로공사를 맞아서 연패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1세트를 내준 가운데 2세트 초반 점수차가 있는데요. 어떤 원인일까요? 서브리시브죠. 지금 그 리베로인 김혜선 선수와 한지훈 선수까지 바꿔가면서 네. 서브리시브를 하게 한다는 건요. 네. 서브리시브에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 힘든 대응인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서브리시브가 어렵습니다. 네. 리베로 한지현 받았습니다. 왼쪽 박성희. 나이스 고! 김혜란이 잘 받습니다. 네. 니콜 페인트. 둘. 다시 넘어왔습니다. 2단 강타! 그렇죠. 표승주! 네. 아, 표승주 선수 역시 100장인데요. 네. 나이스 토스였고 네. 이게 굳이 세타여서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전위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이런 여유를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본인이 딱 때려서 득점 가면 최고지만 은 네. 여의치 않았을 때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유. 그렇습니다. 아, 그냥 너만 하고 싶으면 안 타란 말이야. 네. 결승전이요? 아니요. 긴장해. 아, 살려봐, 해봐. 네. 언니를 믿고 주라고. 네. 캐치 더 침착하게 해줘. 네. 그래서 책임있게, 책임있는 공격 개념이 돼. 네. 수비도 마찬가지, 캐치도 마찬가지. 책임있게 하라고, 책임있게. 네. 자, 하고! 조성화 선수 마음이 어떨까요? 매 경기 결승이죠. 오늘도 결승일 겁니다. 네. 자, 긴장감 가운데 조성화 선수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니콜의 서브. 강 서브. 레시브 깁니다. 다시 넘어갔습니다. 찬스 볼. 이재현 선택. 백토스. 표승주. 마음도 두 개를 했고요. 올려줍니다. 히트니. 그러나. 네. 터치넷 범실인가요? 황민경 선수가 손을 들었어요. 네. 네. 터치넷 범실로 9대 5가 됐습니다. 돌렸습니다. 니콜 득점. 참 니콜 선수가 볼이 나빴을 때,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그 어택라인 안쪽에 볼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공부하지 않네요. 아, 그렇죠. 이게 딱 계산이 아, 요 정도면 여기, 요 정도면 여기 이게 계산이 되는 건 뭐예요. 어렵거든요. 꼼꼼한 성격인가 네. 봐요. 예. 자, 니콜과 히트니 어머님은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돌아뛰는 나혜원!
자, 넘겨줍니다. 짧게 넘깁니다. 됐어요. 위로 반대 후위 공격. 자, 멋진 디그입니다. 그리고 니콜 준비 스파이크 뚫습니다. 블락아웃 득점. 네. 아, 황민경 디그 멋졌어요. 아, 황민경 디그 멋졌고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니콜 선수가 뭐 득점을 올려줬지만 이 김미연 선수가 좀 더 침착해져야 돼요. 네. 좀 천천히 가서 좀 예쁜 볼 올려줘야 되는데 니콜 선수 체력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니콜입니다. 네. 스코어는 11대 5. 피트리. 네. 자, 비슷한 장면이 지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차이예요. 니콜 선수는 뭐 득점에서도 가장 득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휘트니 선수는 똑같은 볼을 올려줘도 뭐 봄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타임아웃. 세타 저한번 언더를 올리면은 세타 필요 없지. 네. 무슨 세타요? 때를 조금 때수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타가? 그치 성화야. 혜원아, 체인지 때려주라니까? 토브라도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확실하게. 바로, 바로 와! 성우야! 해봐, 해봐, 화이팅하고 해봐. 자, 한 거! 세터가 볼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부지런히 움직여서 네. 다 토스를 할 수 있도록 빠른 그 후드역이 좀 있어야 되겠고 네. 첫 번째는 좋은 볼을 올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세터의 역할은 상대방 브로킹을 빼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가장 편하게 때릴 수 있는 거는 네. 좋은 볼을 올려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민경 그렇습니다. 왼쪽 박성희. 네, 네. 자, 이재은 선수의 투지가 돋보이네요. 스코어 12대 6이 됐습니다. 조성화의 서브. 레시브 짧았습니다. 김혜란의 토스. 표승주. 네. 안쪽입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스코어는 13대 6. 대각선 낮게 서브 득점. 이 코스에 오늘 번번이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묵직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네. 도롱사에서는 니콜 선수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표승주 선수인데 그렇죠. 이게 딱 아귀가 딱딱 맞았네요. 네. 가장 낮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교체로 들어온 박성희 선수마저 흔들린다면은 어려운데요. 네. 자, 엔드라인을 살짝 지나갔다는 그런 네. 인정이죠. 이니였으면 했던 표승주의 생각이었습니다. 14대 7. 길게 보냅니다. 김미연. 네, 안쪽에 네. 떨어집니다. 김미연 선수는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김찬용 선수가 뛸 수 있고 강미연 선수가 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초반에 부담 없이 들어가서 했던 스윙하고 지금 어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어창선 감독의 비밀 병기 김미연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간차 득점. 네, 나이스 토스. 공격력은 이미 검증이 됐어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좋은 볼은 잘 때리지만 나쁜 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뭐 이런 게 최고죠. 그렇군요. 스코어 16대 7 도로공사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도로공사와 한국생명, 한국생명과 도로공사의 6라운드 맞대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도로공사가 리드를 크게 잡았고요. 김미현 네. 선수의 시간차 공격으로 16대 7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습적으로 안으로 잘 파고들었네요. 네. 또 그 나현 선수가 사실 센터 브로킹에 대한 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진화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이진화의 득점. 팀은 최하위에 처해 있지만은 네. 사실 이진화 선수에게는 대구인생의 올해가 이번에 리그가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즌이죠. 그럼요. 네. 네. 자, 늦가기 신인 이진화 선수입니다. 아, 나혜원의 서브가 길었네요. 자, 나혜원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큰 역할,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대 8에서 오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낮게 옵니다. 올라가죠. 파고드는 이진화. 김혜란의 디그입니다. 가운데서 오지영 준비. 스파이크 네트 맞고 앙정. 아, 오지영 네. 선수가 정말 기분 좋은 그렇습니다. 득점이에요. 이 오지영 선수가 교대한 선수 중에는 서브 득점도 20개로 가장 많잖아요. 네. 지금요 굉장히 오지영 선수가 준비하는 이유가 네. 그 위치에서는 아무리 좋은 센터라 하더라도 남자 선수 아니면 길게 못 나가거든요. 그럼 나한테 밖에 올 위치가 아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 직감을 했군요. 네. 서브 득점 오지영. 서브 득점까지 나옵니다. 네. 흥국생명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오지영의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스코어 19대 8까지 벌어집니다. 오지영의 서브 안쪽입니다. 좋았어요.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오지영 선수가 한 경기 5개 최고 본인의 기록인데 네. 지금 상황은 오지영 선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점수 차이도 일단 많이 난 상황이고 네. 컨디션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오지영 선수가 남자부는 대한항공의 김민욱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서브 득점 많이 하잖아요. 네. 특별한 조커네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세 개째인가요? 그러네요. 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서브 리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고 네. 프로 선수들이라면 최소한 3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30%는 넘지 못했던 느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10개째의 도로공사 이번엔 직선 흔들렸습니다. 넘길까요? 넘기지 못합니다. 이것도 득점이에요. 네. 자, 조영은 선수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네. 22대 8. 안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는데 신동현 네. 감독님은 어떤 이 상황에서 어떤 지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위로 뛰어간다는 생각을 좀 가져줘야 되겠어요. 네. 피해갈 게 아니라 부딪힌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23대 8.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김혜진 막혔고요. 높이 올라갑니다. 왼쪽 히트니 준비 강타. 다시. 벽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 히트니 안쪽. 떨어지지 않았고요. 하준임의 토스. 니콜 준비 스파이크. 네. 막힙니다. 자, 오지영의 서브가 정말 길게 이어졌고 이제서야 흥국생명이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진 선수가 맥을 끊었네요. 네. 수비하는 선수의 부담감이 상상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조영은의 서브. 네? 네. 김선영 안쪽입니다. 2세트 세트포인트입니다. 교제하는 선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네. 오지영 선수가 공격도 우연치 않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서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 좋은 공격력도 있고 지금 서브 리슘도 아주 정확히 줬잖아요. 그러네요. 24대 9 세트포인트에서 하준임의 서브. 피트니. 네, 네.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도로공사는 김선영 선수가 계속해서 번갈아 경기에 나서고 있고요. 24대 10 여전히 세트포인트입니다. 휘트니 강서브 잘 받았습니다. 김선영. 네, 김선영 선수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세트는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트는 한쪽으로 크게 네. 기운 그런 경기였어요. 야, 서브 리시브 안 되면 이런 모습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선수를 계속 교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수 하나 뭐 팀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서브 리시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승점 3점을 향해서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산은 여자부 6개 팀 가운데 서브가 가장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세트 오지영 선수의 서브 득점 몇 개가 있었나요? 5개 있었죠.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와서 연속 5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록이 5개이기도 합니다만 네. 오늘 워낙에 뭐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역시 뭐 코너에 아주 날카로운 서브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아 연속 5개의 서브 에이스 보기가 네. 정말 아, 쉽지 않아요. 네. 네. 아 오지영 선수가 이를 꽉 깨물면서 오지영 선수가 1년 동안 야인 네. 생활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나는 배구장에서 제일 행복해. 다시 돌아온 오지영 선수인데 국가대표도 했고 네. 최고의 서브 상도 받았고 네. 좋은 생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지영 선수의 5연속 서브 에이스를 통해서 도로공사가 2세트를 쉽게 가져왔습니다. 자, 6득점인데 아 백어택 1득점도 참 귀중한 득점이에요. 네네네. 네. 교대하는 선수는 한 세트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규정상 들어갔다 나오면 끝인데 이 임무를 100% 해내는 오지영 선수네요. 네, 한 번 들어가서 6득점. 네. 아, 최윤호 언니에게 오늘 한턱 쏴야 되겠어요. 네,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는 2-0입니다. 경기는 3세트로 이어집니다. 꽂았습니다. 자, 장선 감독은 여전히 감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 작년에도 그 이바나 선수도 물론 교체해서 왔지만 고민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A 속공 나이원 김혜란이 받았고요. 왼쪽 홍민경 대각선 그대로 네. 벗어납니다. 이바나 선수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일본 덴수에서 뛰고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콜 선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데려온 리콜 선수 많은 득점을 해주네요. 그렇죠. 네. 다른 용병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죠. 싱글 토스 속공 하준임. 좋아요. 타이밍 좋습니다. 네. 이게 주심이요. 딱 봤을 때 유관상으로 때리는 사람이 조금만 타이밍이 늦어지면 더블 컨택으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손에 닿자마자 촥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준님의 득점으로 2-1 길게 보냈습니다. 이진화. 자.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네. 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지현 선수가 어리기 때문에 두 번째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올려주는 데서 책임을 끝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심각 흔들려도 두 번째 연결해서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화. 자, 니콜의 수비 좋았고요. 니콜 준비. 페인트로 넘깁니다. 왼쪽 피트니. 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 2단 연결 부정확했습니다. 표승주 득점. 서브리시브가 출발이긴 합니다만은 2단 연결이나 마무리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이 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생명 선수들이 두 번째 준비 동작 좀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좀 에어포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거만 하자니까 다른 거 얘기한다 했잖아. 그지? 그리고 가게 빨리만 쳐야 되니까. 잘 붙었죠. 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바로 하나 올리자. 약속 지키자. 네. 자, 한글. 아, 깨집이야. 김산희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시영 선수는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네. 지금 젊은 조성화 선수 그리고 나혜원 선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오늘 나혜원 선수가 뭐 센터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리듬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네. 시도 자체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개인기라는 게 참 네. 호흡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개인기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히트니 막힙니다. 자, 5-1까지 벌어집니다. 아, 도로공사 오늘 원정 팬들인데 태권도 유니폼 입은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네. 길게 보냈습니다. 한지연. 살짝 넘겼습니다. 이진화의 득점. 자,
나혜원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낮게 옵니다. 오른쪽 니콜 강타 라인 안쪽 깔끔하네요. 네. 이 보통 이 화면상은 사실 보이지 않지만 언더로 하는 볼이요. 볼이 죽여서 준다 그러잖아요. 네. 살아서 그냥 쳐버리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볼을 완전하게 죽여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F1볼을 주라는 얘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서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니콜 퍼센. 자, 이제 니콜이 서브 3득점을 채웠는데요. 네. 스코어는 7-2입니다. 아웃이군요. 자, 오지영이 니콜 서브를 지금 오지영 선수 또 한 번의 기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스코어는 7-3. 피트니의 서브. 올라갑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니콜 득점! 블락아웃입니다. 이거는 뭐 니콜 선수가 워낙 좋은 공격력입니다. 네. 홍 선수들이 3명이 정확히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튀면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3세트에도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8-3으로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남은 플레이오프 티켓은 단 한 장입니다. 3위 현대건설과 4위 도로공사의 마지막 한 장을 놓고 버리는 대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휘트니와 니콜의 성공률에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쳐주는 선수 이진화 선수도 30% 초반대고요. 네. 니콜과 휘트니의 성공률이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자, 휘트니가 원하는 볼이 자주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서브. 이동, 김혜진. 벗어납니다. 센터 브로킹하는 선수들이요. 센터하고 네.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혜진 선수 새로운 게 어린 그 센터가 들어오면 네. 본인이나 늘 때렸던 그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아, 네. 좀 힘들어하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이준화 직선 틀었는데요. 아, 그대로 아웃입니다. 나갔어요. 이게 범실이 이어집니다. 네. 이동 공격 그리고 빠른 시속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 보고 순간을 틀어야 되는데 미리 어깨로 도망가니까 그렇단 말이야. 자, 이제 타임도 두 번 낮췄어. 여러분들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합을. 네. 이제 여기서? 네. 점수 벌어서 화이팅 하고 여러분들 보러 가야 된다고. 네. 빨리만 때려, 빨리만. 하발주고 네. 자신 있게 때려, 때려. 네. 끝까지, 자, 한다! 여자부는 현대건설과 도로공사가 남은 한 장의 티켓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남자부도 오늘 지금 대한항공의 경기가 크게 주목을 받고 네. 있거든요. 오늘 도원체육관에서 중요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성아 뒤로 갑니다. 이동 김혜진. 자, 건져 올리는 김혜단. 가운데죠. 후위 공격 니콜. 아, 살짝 넘긴다는 것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도로공사 선수들이 첫 세트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대체적으로 오늘은 뭐 경기를 여유롭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혜란 흔들렸고요. 김미연 강타 뚫었습니다. 사실 흥국생명이 네. 현재 하위에 뭐 쳐져 있긴 합니다만 현재 5위니까요. 네. 이게 그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5번 결승전에 올라가서 3번이나 우승한 팀인데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뭐 나머지 경기까지도 그래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올라가죠. 김혜진. 네. 한국생명은 V리그 원년부터 네. 김연경, 황현주라는 또 스타를 가지고 있었고요. 배구 돌풍의 가장
가장 큰 기폭제 역할을 한 그런 또 여자 배구의 흥행 카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여자 배구 중심에 있었다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네. 또 앞으로도 기약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핑크 스파이더스의 특유의 거미줄 수비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동현 감독이 하늘이 쳐다봤는데 네. 글쎄요. 지금은 해답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낮게 떨어집니다. 네. 서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재은. 이재은 세터가 우승 세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네. 박민혜 위원이 지난번에 던지셨는데요. 네. 사실 나머지 지금 다섯 개 구단의 주전 세터는 모두 우승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재은 선수가.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주예나 막혔고요. 두 번째 휘트니에게 갑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아니에요. 휘트니 선수 이런 그 싱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브로킹에서 맞고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의 뭐 때리지 못하는 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낮게 옵니다. 집어 흔들렸고요. 아, 그렇죠. 자, 연속되는 공격 범실. 도로공사가 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5-5까지 벌어집니다. 자, 박성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재은의 서브. 안 돼요. 받아줘야죠. 받아줘야 됩니다. 한지현 선수가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 네. 이 정도 되면은요 이 볼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여기서 이겨내는 건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겨내야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16-5까지 벌어집니다. 도로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6라운드 마지막 맞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0. 3세트도 도로공사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습니다. 니콜이 이번 시즌 자신의 네. 다섯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아주 그 트리플 크라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니콜 선수의 활약을 활약상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니콜의 어머니 김 네.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니콜이 다섯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오픈 오른쪽에서 니콜 벗어나는군요. 네. 사실 시즌 10번째잖아요. 네. 절반을 니콜이 했네요. 작년에 3번 있었는데 오늘 10번째고 네. 이거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자, 니콜이 현대건설전에서 3번 네. 그리고 흥국생명전에서 이제 2번 트리플 크라운을 했습니다. 니콜의 득점.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한 네. 선수라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볼을 때려낼 수가 없습니다. 네. 먹는 거, 자는 거, 또 본인이 하고 싶어도 참는 거 이런 네. 것 자체가 본인 관리 아닙니까? 그렇죠. 점수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최윤옥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서브 네. 득점 김미연. 첫 번째 세트에서 3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고 네. 두 번째 세트에서도 9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6-1이면요 네.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되고 있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6번째 네.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기록 아닌가요? 직선 쪽입니다. 올라가죠. 주에나 연타. 이보람이 올려줍니다. 니콜 천천히 네. 휘트니 안쪽입니다. 18-7이 됐고요. 자, 주연아의 서브 리시브 짧았습니다. 왼쪽 황민경. 자, 조성화가 쫓아가서 올립니다. 그리고 휘트니 강타. 이게 문제예요. 네. 지금 그 때리기도 전에 물론 뭐 리콜 선수가 손을 깊숙이 넣어서 지금 뭐 직각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조성화 선수가 저렇게 어렵게 쫓아가서 하느니 박성희 선수가 편하게 올려줘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19-7입니다. 받쳐줍니다. 좀 박성희 뚫었습니다. 블락아웃 득점.
정민정 선수가 들어갔다 교체가 됐고요. 나혜원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은 모두 가동을 시키는 신동현 감독 대행입니다. 나혜원의 서브 올라갑니다. 비속공 표승주. 최현혁 선수가 리그 내내 지금 벤치만 지키고 있었고 백업으로서 역할만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지지난 경기 한번 뒤집는 경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힘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최윤옥의 저희가 인생 경기라고 표현할 네. 정도로 최고의 경기였었어요. 네. 안쪽에 꽂히네요. 니콜의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나 조선행 네. 주심은 다시 지금 합의 판정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으로 인정합니다. 어창선 감독도 이제 선수 교체를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문정원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지금 현재 국산은 문영훈 선수가 왼손수면서 서브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뭐 기회가 없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사실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만 실수가 그렇죠. 많았고 지금은 자신한 이렇게 한번 때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선수도 또 목포여상 출신 아닙니까? 그렇군요. 문정원의 서브를 또 한번 안쪽. 자릅니다. 비트니 연타. 문정원의 수비. 3단. 넘어가나요? 네.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윤옥, 문정원 두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21대 9. 휘트니의 서브. 올라갑니다. 황민경. 한지현 리베로 올렸고요. 박성희의 연타. 쫓아갑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김미연. 다시 박성희 막힙니다. 또다시 뒤로 이동. 그렇죠? 차례기 성공. 네. 노련한 김혜진 선수입니다. 이제는 김혜진 선수가 이 정도는 해야죠. 아, 그렇죠. 이 정도는 네. 해야 됩니다. 판단이 좋았다는 거죠. 네. 배구 센스가 좋은 김혜진 네. 선수입니다. 또 황민경 선수도 네. 이 정도는 빼야죠. 저는. 네. 휘트니 서브가 길었습니다. 22대 10. 자, 서브 8초를 충분히 활용하는 황민경. 안쪽입니다. 서브 득점 23대 10. 승리의 구분홍선을 이미 넘긴 도로공사입니다. 승점 3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브 18득점째네요. 지금 홍승민 선수는 이 정도로 사실 무너져서는 안 될 상황인데 네. 서브 리시브에 대한 부분이 타격이 크겠는데요? 네. 황민경 다시 한번 서브 득점 매치 포인트! 네, 이렇게 홍승민들이 책임감 없는 경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물론 잘하고 싶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황민경. 지난 5라운드 맞대결 흥국생명에게 블로킹 19득점을 내줬던 도로공사가 오늘 서브 네. 19득점으로 그러니까. 돌려주고 있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기도 합니다. 네. 매치 포인트 끝낼까요? 문정원! 아 문정원에게 기회가 한번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글쎄 또 한 번의 기회가 갈 수 있을까요? 네. 최윤옥 센터의 선택에 달려 네. 있습니다. 최윤옥의 선택 또 갑니다. 문정원 강타! 자 네트 맞고 안쪽 수비가 됐고요. 가운데죠. 히트니 스파이크 득점. 24대 13.
아마도 연습 과정에서요. 네. 그 사실 이게 상대의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백업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민정우 선수의 백 공격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됐을 거예요. 아, 연습 과정에서. 그렇군요. 네. 홍민경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네. 끝냅니다. 문정원 선수가 마무리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여겨지고. 네. 이 최인호 선수가 참 그 마음이 넓으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자신감을 그 후회 없도록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 번의 기회를 주면서 문정원 선수가 득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3대 0 완승을 거두면서 다시 3위로 올라섭니다. 자, 오늘 신동현 감독 대행은 1세트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세트와 3세트를 허무하게 내주면서. 네. 고민을 안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현 감독 대행이 사실 1승 더 오늘 하면 좋지만 1승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펼치겠다. 네, 장성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의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네. 오시현 선수예요. 그러네요. 그. 네. 저희가 계속 중계를 해드리면서 교대하는 선수가 어느의 선수 되기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죠. 네. 뛰는 선수가 됐어. 이수영 선수 같은 이런 경우인데 서브만 넣어서 오늘의 선수 되는 거는 오지현 선수가 처음이 아닐까 싶네요. 강렬한 임팩트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네. 서브 연속 5득점. 오지영 선수를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로공사의 오지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경기 승리한 소감 먼저 물어볼게요. 우선은 그냥 좋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 네. 특히나 2세트의 활약이 좋았는데 서브 득점을 연속으로 5득점이나 성공했어요. 흥국이 어떤 점을 좀 공략했던 건가요? 그냥 제가 서브 때리면 이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선수가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때리고 그랬더니 그게 잘 통한 것 같았어요. 서브가 강한 도로공사인데 또 오지영 선수 한 서브 하잖아요. 궁금합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냥 볼 던졌을 때 그냥 됐다 안 됐다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저는 볼 던졌을 때 그냥 됐다 싶으면 그냥 자신 있게 때리는 거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비결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팀이 다시 3위에 올랐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오지영 선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팀이 보탬이 돼야 되니까 제 역할은 서브 체인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포인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으니까 다 또 시합이 들어가면은 팀을 위해서 포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공사의 오지영 선수 만나봤습니다.